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소중한 시간. 아홉 번째는 정서관리 1단계, 감정의 인식입니다. 이번 회기의 활동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단어를 학습합니다. 다음, 학습한 감정 단어를 통해 자신이 경험한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써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교육자료, 워크북, 감정나무, 감정 포스트잇, 간식, 음악을 준비해 주세요. 이번 회기 학습활동 및 세부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정 스피드 퀴즈를 진행하고 만일 내가 주인공이라면 정서 처리 과정, 감정나무 만들기에 강의 및 개별 활동 후 감정인식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정나무를 그리기 전 일주일 동안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충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세요. 먼저 감정 스피드 퀴즈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지냅니다. 자신의 정서를 보다 빠르게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잘 전달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공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감정의 첫 단계,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특정한 상황을 제시하고 만일 내가 주인공이라면 이라는 질문을 통해 동일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음을 학생들에게 주지시킵니다. 아기들은 왜 울까요? 정서 처리 과정에 관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살이 되면 아이들은 이제 어른들이 갖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을 조절하기까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직 4살짜리 아이가 순서를 지키며 노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충동을 억제하는 것은 언젠가는 꼭 배워야 할 중요한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그러면 규칙대로 안 하면 게임 못 해. 게임 규칙에 따라서 해야지. 아이들은 커가면서 감정 세계가 풍부해지는 만큼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집니다. 갖고 싶은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준서야, 오늘은 준서꺼 사러 왔으니까 보자. 준혁이는 오늘 아니지? 응. 이거. 그런데 엄마와의 약속은 이미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오늘 준혁이꺼 안 사러 왔잖아. 부모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된다는 떼쓰기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의 떼쓰기는 왜 점점 늘어만 갈까요? 싫어! 아영이 사주지 마! 똑같은 거잖아, 민서. 저거 화장품 몇 개나 있어 집에. 만 2세가 이제 지나면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해낼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독립심이 생기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좌절됐을 때는 그 좌절감을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아직 잘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좌절을 분노로 표출하게 되고 이제 떼를 쓰고 울고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어디 봐. 민수 혼자 입어. 어? 다 입은 거 아니야? 다 입은 거 아니야? 떼쓰기는 많은 부모를 힘들게 하지만 동시에 아이의 감정이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감정은 아직 발달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가 고플 때 우는 것밖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 학생들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경험하고 있는 감정의 강도에 따라서 감정을 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명확하게 확인한 이후에는 이 감정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소할지를 결정하고 직접 시도해보는 것이 정서처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감정나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한 주 동안 경험한 부정, 긍정의 감정을 떠올리게 한 뒤 부정적인 감정은 낙엽 모양의 포스트잇에, 긍정적인 감정은 과일 모양의 포스트잇에 적도록 합니다.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낙엽에 적은 이유가 뭔지 물어봐 주세요. 물론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보기에도 좋고 쓸모도 아주 많죠. 하지만 낙엽 또한 나무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데 좋은 태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감정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감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의 문제인데 감정나무 만들기를 통해서 학생들과 지난주 동안 경험한 상황, 감정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예민하게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은 감정 표현에 자신감이 있고 상황에 적절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 줄 알며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대인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감정의 교류, 그 첫 시작을 자신의 감정인식이 먼저라는 거 강조하며 마무리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정서관리 2단계 감정의 표현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